이곳은 밀양에 있는 표충사예요, 표충사. 야, 절터가 엄청난데요? 저 뒤에 산하고, 저기 산 높이하고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옴팍하니, 야, 좋은데요? 여기는 원래 그 옛날에 그 원효대사가 최초에 이거 저 지은 거예요. 저한 거예요. 그리고 뭐 삼국유사 쓴 이련 있잖아요. 이련 양반도 여기서 주석하고 뭐 유서가 엄청 깊은 곳이에요. 야, 이게 그뭐 삼명대사 또 임진왜란 때큰공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표충사라고 해놨다고 하는데, 이야, 이거 일단 뭐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천왕산 표충사. 표충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삼명대사의 호국정신이 깃든절이다. 와. 654년 원효대사가 지었어요. 대단해. 인도 승려하고 진시사리도 봉안했다는데, 아, 3층 석탑이 보물이래요. 한번, 와, 가람바 씨, 대단한데? 이게 아마 예전에 불려가지고 한번 재건이 됐을 거예요. 뭐, 언제 써있나? 그게 일제 강점기 때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보죠. 아니, 왜 이렇게 넓어? 와, 와, 대단한데? 대단해. 이야, 우와. 이야, 이게 통도사 이쪽 본당인가? 이게? 엄청난데요? 우와.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 사천왕상하고. 이야, 와, 저산 밑으로 산에 저기 뭐야, 대나무 숲 해놓은 거 보세요. 이야, 대단하네. 오, 이 탑은 신라 시대 세워진 것으로 유물, 뭐 석탑은 기본적으로 신라 양식. 이야, 보물 467호. 이야, 멋진데? 이야, 멋있다. 진짜. 아, 좋네. 이야, 이게 진짜 보물인데? 아, 대웅전. 끝내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